자, 지금 저의 시청자분께서 제가 수소문단 끝에 어퍼의 지인인 화이트 총님이라고 있는데 그 분께서 흑도를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 흑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가자 여러분들, 흑도 한번 영상 찍어봐야지. 자, 들어오셨습니다. 화이트 건 하얀색 총, 이분이 이제 흑도가 있다고 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잘 빌리겠습니다. 제가 뭐 가지는 게 아니라 일단 빌리는 거라서. 아유 감사합니다. 노 이어서. 야 뭐야, 노 이어서. 아 노 이어서. 와우 와우. 야 진짜 멋있다. 이건 뭐지? 배틀패스 검이요. 와 쩐다 쩐다. 혹시 이거 내일 들어도 될까요? 일단은 이분께서 빌려주시니까 제가 에센스 3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안 이어서 빌렸고요.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3시간이 지난 후, 자 제가 아까 전에 노 이어서 받았죠? 이제 이 검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좋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제가 아까 전에 녹화를 했었는데 텐션이 안 올라가가지고 녹화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는다는 점. 아 일단은 처음엔 뭐 해볼까? 처음에 그래 스킬 데미지 체크부터 해볼게요. Z가 데미지가 지금 아까 녹화할 때 강화를 해놨어가지고 지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Z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Z 이런 식으로 4000. 어? 왜 이렇게 약해? 아 이거 지금 이 친구의 체력이 낮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체력이 좀 높은 레이드 앞에 있는 몬스터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드 하는 곳 앞까지 왔고요. 데미지 한번 봐야겠죠. 데미지 4 9541. 이거 데미지 왜 이래요? 데미지가 적어져 버렸는데. 탁 어 뭐야? 아까 생방송 아주 좋아요. 어 깜짝이야. 어 여보세요? 뭐야 살아있어? PMI 살아있네. 디스코드 안 끊고 있었는데 PMI 살아있었네. 여기서 Z 아니 왜 9500밖에 안 들어가? 이거 왜 데미지가 적어졌죠? 데미지가 아까 만 떴는데 지금 다르네 데미지가. 탁! 아이 몰라. 레이드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드 가보자. 하드레이드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갑시다. 그거 신화검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배틀패스에서 63레벨에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개사기검인데요. 근데 써보니까 개사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희귀성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검입니다. 뭐야 3명밖에 없어 왜? 야 3명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와 짐? 목소리가 신겨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요새 들어서 뭐랄까, 일단 오늘 영상 3개 열린 것부터가 무리한 거긴 해. 근데 버틸만은 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면 되지. 근데 목소리가 쉰 건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 레이더로 와주세요. 가자 가자. 기다리생 2분만. 널 기다릴 시간은 없다. 가자 얘들아 6명만 들어와줘. 오늘 몇 시까지 할 건가요? 이거 찍고 바로 끌 거야. 한 명 또 비었는데? 5명에서 한번 해보자. 한 명 마지막에 우리 버렸음. 와 버렸어 우리를. 너무 슬프다. 노이어서가 님들아 보스 잡을 때 좋아요. 이게 이제 레이디에서 1티어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자 일단 첫 번째 라운드 클리어 했습니다. 5명이라서 느리긴 하네. 근데 두 번째 보스가 체력은 적어. 한번 부활하기 전까지는 4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분노만 느끼셨네요. 아니 아까 전에 나눔 방송하는데 뿌리는 거 하고 뿌릴 때 너무 에바였어.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 이거 하면은 저게 불만이고 저거 하면은 이게 불만이고. 그래가지고 요새 원피스 내용이 어때요? 니카니카 얼마나 쎄? 니카니카가 샹크스 이겨요? 아 못 이겨 아직까지? 아 샹크스 얼마나 쎈 거야 그러면? 세를 이겼으면 루피가. 야 근데 빅빈 열매 들고 루피한테 졌어? 니카니카가 근데 그만큼 사기라며. 아니 티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키자루가? 나였으면 티플했다. 제가 원피스를 잘 몰라요 근데. NL이 진짜 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을 모시래 NL이 세다고 하면은. NL 세지 않아 근데?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NL이 최강이라고 하던데. 미호크는 얼마나 센 거예요. 미호크 루피한테 질걸? NL 그 뭐더라? 그 에피소드 중에서 루피가 흐물흐물 건이었나? 흐물흐물 써져가지고 NL 스킬 피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어이없긴 했어. 형 흰수염 이름 알아? 알지? 뉴 게이트... 게이트 뉴 게이트였나? 게이트 올레시론... 에드워드 뉴 게이트 맞다 맞다. 게이트밖에 기억이 안 났어. 이름은 내가 좀 알고 있었거든. 뉴 게이트는 맞추셨네요. 그래 조금은 알고 있다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어떤 극한 직업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교사랑 뭐가 달라? 나이대가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초등학교 교사가 대면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말을 듣긴 하는데 나는 이제 비대면이라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자 NL이 왜 센지 원더긴 내가 정리해야지. 어 그렇구나. 그거 적은 거야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NL 부계정님. 너 NL이었구나 나이트 메어야. 아오 나 쫓는다. 살려주세요. 아, 에헤이 또 죽었네. 이거 몇 번 부활하는 거야 이거. 아 그만 부활할래요 진짜. 부활 그만하고 싶어요.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아 부활만 두 번째요. 아니 왜 안 끝나 이거. 레이드가 39분째 하고 있네 레이드를. 아이 진짜 덤벼라 노이어서.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은 개딱지가 나오지 않네요. 아 나 언제 줘 진짜 개딱지. 두 번 부활했는데.
아, 진짜 업가다 업가야. 두 번 부활했는데 개딱지를 안 줘. 야 킹피스 1억이야? 이 검 어때 얘들아? 이거 노 이어서라는 검이거든? 저건 무슨 검이냐? 애들이 몰라 노 이어서라는 검을. 와 사진 줘. 이 검 어때 얘들아? 쩔지? 쩔지 쩔지 얘들아. 이거거든.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래서 흑도의 PVP 한번 보겠습니다. 저 빛빛 들고 갈게요. 골루트랑 1대1만 하겠습니다. 스태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초기화하고 여기서 뭘 찍어야 되냐. 일단 검 5000은 기본이겠죠. 체력 5000, 검 5000, 그리고 열매를, 열매가 제가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뭘 먹어야 되냐. 이제 빛빛 쓰겠습니다. 그냥 빛빛 1000에다가 그리고 주먹 4000으로 갈게요. 제가 그리고 언겸을 많이 했었죠. 샤인머스켓을 얼려먹는 게 맛있다고. 제가 지금 샤인머스켓을 얼려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꼭 먹으세요. 이게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샤인머스켓을 꽝꽝 얼리지 말고 딱 3시간만 얼려가지고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샤인머스켓이 얼다 말아서 꾸덕꾸덕한 느낌, 그 느낌채로 먹으면은 이 샤인머스켓은 천상의 맛을 낼 수가 있다. 자 이제 골루트랑 PVP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자 골루트 덤벼라. 빅빛입니다 빅빛.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맞아라 맞아라. 오 피했어. 나 어인 동수도야 이 녀석아. 핑. 오 하이랑 하이랑 뭐야. 타 어인 공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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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방. 짧아 왜 이렇게 빵. 위로 올라가준 다음에 폭풍 열매야? 너 뭐야 열매가 왜 그래. 노이어서 팡.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빵. 어 하지만 여기서 빠바방. 어 제발 탁. 그렇지? 아 이거 왜 안 맞는 거야 림드라? 빵 팡 빠바바방. 어 야 이거 아 이거 쓰레기야 림드라. 노이어서 어 때렸어? 그렇지 팡.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어 팡. 제발 죽어. 그래도 골루트가 폭풍열매라가지고 그거 내가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그래서 삭 그러면 빼주고 맞아라 맞아야지 맞아야지 맞아야지. 이게 안 맞아? 이게 생각보다 짧아. 이게 어인경주도가 여기서 삭.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삭 사사삭 아깝이. 아 여기서 놓여서 팡 풍열이 녹여주고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타닥 해주시면은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야 노이어서 승관이동이 나쁘지 않긴 하네. 이것이 바로 빛빛 열매다. 여기서 불 한번 타 승관이동 파박 아까비. 아 이거 일격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다 님들. 안 맞아 그냥 스킬이. 그냥 전문 뭐야 전문 뭐야. 승관이동 해준 다음에 아기상어 뚜루뚜뚜루. 그렇지 그렇지 아기상어 전문이 타타타타타타타타 빼주고 여기서 노이어서 승관이동 팍 까비 어인 공수도. 그렇지. 와 데미지 보셨나요 방금? 이거 흑도에다가 어인 공수도가 합쳐지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짜르케서 오늘 흑도 한번 리뷰해봤고요. PVP에서 나쁘지 않은데 레이디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데미지만 세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고 싶거나 변칙적인 공격을 쓰고 싶을 때는 이 검 PVP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골루트입니다.